너 나 때문에 회사 잘렸어? 됐어. 아니야. 저기 아저씨 오랜만이에요. 뭐야? 응? 저 명란이에요. 어, 명란이구나. 전 선아윤이에요. 아니, 네 친구들 내가 다 알잖아. 새 친구야? 아니에요. 아, 절대 아니죠. 좀 애매해. 아, 그럼 뭐야? 아, 세상에. 너 진짜 미쳤니? 아, 여기 껴서 뭐 하는 거야, 지금? 엄마. 이리 당장 못 와? 싫어. 저게 정말. 아, 아, 알아, 이리? 아, 이리 알아. 이리 와. 알아, 이리. 나 이리. 어머, 이거 나요? 저,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. 아무리 부모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. 아주머니, 품위를 지키셔야죠. 아주머니요? 어머, 누구한테 뭘 지켜요? 계속 신사장님 쪽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. 그래? 알았어. 나가봐. 잡어머리! 너 한물 갔어. 어떻게 된 거야, 인마? 어떻게 아랫 사람 대신을 몰라? 회장님! 기사님! 아니, 왜 이랬습니까, 회장님? 기사님! 장비서. 너. 장비서, 너는 나 배신하지 마라. 예? 너마저 배신하면 이 잡어머리 진짜 외로워진다. 알죠, 회장님. 그래. 그럼 됐어. 아, 그 차본 의료 기록 알아냈습니다, 회장님. 뭐가 있긴 있는 거야? 뭐야 이게? 깜짝이야. 아, 왜 이렇게 소리는 질러대? 엄마 알고 있었지. 지연이 공황장애인지 뭔지 알고 있었지, 그치?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들 섭외해놨으니까 당장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받아야 돼. 네 놈이 그럴까봐 내가 말을 안 했던 거야. 지가 어떻게 했었는지 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 노력 중인데 이러면은 역효과나. 그냥 모르는 척해. 그게 지연이를 위한 거야. 어? 어? 알았어. 왜 소리 질러 그래. 화는 내가 나. 진짜 나 엄마한테 실망했어. 엄마하고 났어야 진짜 이럴 수 있는 거야 진짜? 난 그러면 안 되냐? 너는 맨날 날 실망시키면서? 언제 내가 엄마를 맨날 실망시켰어? 이게 어디다 눈을 치켜뜨고. 지연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이겨낼 거야. 그렇게 믿어. 일로 와봐. 네. 내 단도 지급적으로 묻겠네. 어떻게 하면 내 딸한테서 떨어져 줄 건가? 응? 아니, 여기 든 보약 누가 치웠나? 네? 아무도 안 치웠는데요. 그래, 다 퍼가라. 다 퍼다 줘.